촬영하러 스튜디오에 왔습니다. 자, 이제 메이크업을 시작해볼 거예요. 아, 미스트 뿌려야지. 화장 잘 받아야 되니까. 집에 돌아왔습니다. 요즘엔 미세먼지가 심해서 안티더스트 클렌저로 꼼꼼하게 세안해줘야 돼요. 지금부터 저의 안티에이징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. 이 제품은 눈가뿐만 아니라 주름이 생길 수 있는 모든 곳에 듬뿍 발라줘야 돼요. 듬뿍 발라야 안심이 돼요. 판테놀 크림이에요. 촬영한 날 밤에는 이 크림을 발라줘야 피부가 진정되고 쉴 수 있는 느낌이에요. 피부가 제대로 쉬어야 안티에이징도 잘 되는 거 아시죠?